안녕하십니까. 에버건 이계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서 안개가 짙게 끼거나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낮까지, 동해안은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동에는 오후 늦게나 밤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상남북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과 남해동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도 전해상에도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이들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낚시객과 해안가 여행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